어쩌면 이 이야기는 피아노에서부터 시작됐다고나 할까. 깊은 슬픔. 아다지오 같은. 변호사님은 슬플 때 트로트를 듣는다고 하던데. 역시 남달라. 아티스트 느낌 있어. 성적도 좋았는데 굳이 이혼 변호만 하지. 풍선 축하드립니다. 2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 그 고생을 했으며 사건 수임을 좀 폭넓게. 예? 아니 강화만사성이라는 말 몰라요? 예? 변호사 신성환? 어떤 모든 걸 겸비한 섹시가이? 섹시남? 아, 나 멋있잖아. 저 상담 오셨는데요, 변호사님. 이소진이랑 엄청 닮았다. 안녕하세요. 저 맞아요. 무엇이 이소진이다.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잘하려고요. 이혼. 이서진의 런온더 라디오 마지막 사연입니다. 잘 이혼하기에는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유명세 톡톡히 치른다 이서진. 변호사님의 기준은 뭔가요? 잘 이혼하는 기준. 점심시간 가볍게 소주 두 잔. 퇴근 후 본격적으로 소주 두 병. 승소의 비결은 쥐권? 받아줘, 엄마. 아, 동작 그만. 왜 너는 세 포이고 난 두 포기야? 야, 이거 야! 이거는 엄연히 반띵이 아니지.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엄마가 너무 자주 오는 짠한 새놈이 있다. 엄마. 사무장님. 울리셨어요? 안 울렸다니까요? 미친놈 뭐하냐. 잘 나왔어. 보내줘. 아니 앉지마 앉지마. 아니 그 손대지마 그 손대지마 이씨. 잘 자! 형근이가 참 착해. 엄청 착해. 조각이 났어. 예, 최고의 부동산 조정식 부동산 대표 조정식이요. 야, 내가 차박 물돈 있으면 월세를 내지. 지금 건물에서 월세 밀리는 내 마음을 어떨 것 같아? 야, 누가 어떻게 봐야 차인데? 못 보던 신발인데? 야, 이 퇴근 빼고 진짜. 야, 하지 마. 야, 이거. 야, 이게 전부야. 아이씨, 깜짝이야. 여기서 명상. 저희가 서초동에선 비주얼은 괜찮은데. 구. 서초 구. 왜 안 물어보세요? 기억력이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제가 원하는 건. 피아노 치던 머리로 변호사를. 이게 희한한 건지 맹랑한 건지. 본인 이름이 회사명이랬죠.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신성한. 너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미션 한번 하자. 포도 농사를 조져놔야겠어.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재판으로 갑니다. 이길 겁니다. 끝까지 해보려고요. 이서진 씨는 지금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세상에는요, 그 나름의 이거 이유들도 있고 사연들도 있고. 보내주자 이제. 미안. 너무 늦어서 미안해. 언젠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야, 야, 야. 이겨라. 하여튼 지지 마. 우리 힘냅시다.
독일에서 교수였다고. 피아노 교수. 이야, 그 대단한 소리 좀 그만해라, 캐지 내가.